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원플러에서 제작되는 블랙 유고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나보겠습니다. 1960년대 팬더 블랙페이스 또는 블랙 패널 스타일 앰프에는 뭔가 마법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팬더 앰프의 유산을 이어가면서 톤과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하여 제작된 페달이다 라고 하네요. 연주자가 사용하고 있던 기존 장비에 새로운 수준의 미묘한 그릿 사운드를 추가할 수 있는 이펙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57 트위드를 만나면서 원플러는 원플러다, 그 사운드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기타 연주자들이 이 가장 사랑하는 앰프겠죠. 이 그렇죠. 블랙 유고. 이 팬더의 이 팬더의 수많은 앰프들 중에서도 현존하면서도 그죠? 가장 인정받는 앰프 중에 하나를 사운드를 복각을 했는데, 원플러가 재현한 이 블랙 유고는 어떤 사운드일지 외관부터 살펴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미들, 트래블 각 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볼륨, 전체 볼륨을 조절하고요.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부스트 토글, 로우와 하이 게인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은 부스트는 로우 게임 모드고,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역시나 할 말이 많지만 일단 채널만 부스트만 하이게임 모드로 바꿔서 볼륨은 제가 조절할게요.
실제로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물론 리슈 모델이긴 하지만 뭐 전설적인 앨범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이제 트윈 리버브. 네. 혹은 간혹 저희가 디럭스 리버브를 올려가지고 리뷰를 했던 적도 있었죠. 네. 늘 들어왔던 그 사운드 질감이 있잖아요. 그 질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평소에 이제 마이킹을 해가지고 사운드를 들려드리다 보니까 이펙터랑도 묻혀야 되기 때문에 볼륨을 정말 트윈 리버브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것만큼 꺾진 않아요. 못 꺾죠. 못 꺾죠. 근데 이 그 특유의 그 꺾었을 때의 질감. 완벽하게 살렸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심지어 앰프에 연결을 해서 볼륨을 조절도 할 수 있지만은 적당한 볼륨으로 이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로 멋진 장비가 아닌가. 진짜 멋있네요. 그 저희가 예전에 옥스 콘텐츠 하면서 그 펜더 트윈 리버브나 유고 둘 다 했었나 지금 저 기억이 좀 약간 오락가락하긴 한데 우리가 풀로 다 꺾어봤었죠. 그 소리죠. 그죠. 지금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빈티지한 사운드를 좀 좋아하시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저게 좋은 소리인가? 왜 이렇게 깔끔하지 못해? 왜 이렇게 소리가 예쁘지 못해? 아니면 혹은 오버드랩 되게 매끈하고 예쁘게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그 소리는 그 소리만의 매력인 거고요. 앰프 크랭커 이 사운드가 나려면 일단 그 제가 처음에서 막 이상하게 썼던 게 밑에 소리가 끓어야 돼. 맞아. 끓고 뿌앙뿌앙 거리면서 찌그러지고 막 북을 용암 끓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그 이게 그 퍼즈적인 느낌도 살짝 나는데 중요한 거는 앰프 크랭크업의 가장 그 중요한 요소는 EQ대가 또 그러면서도 이제 전 EQ대가 좀 잘 들려야 되는 뭐 어디 하나가 너무 찌그러져서 멍청해지지 않는 그 맛이 있는데 되게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그렇죠. 이제 좀 그렇게 가봐야겠죠. 네, 들어볼게요. 강약 조절했을 때 맛이 훨씬 더 잘 살죠. 그래서 와 미쳤는데? 이 지금 피킹했을 때 딱딱딱 치시는 소리 느껴지네. 궁금한데 여기서 풀게인 가면 어떻게 되죠? 하이 게인 모드에서 풀게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모드만 바꿔볼게요. 네.
미쳤다. 아 저는 사실 저번 시간에 했던 트위드도 정말 좋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사실 누가 더 좋다라고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지만,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둘 다 의미가 없는데 와 저는 이번에 이 복각 시리즈에 그냥 그 미쳤다라고 네.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복각 시리즈가 그냥 미쳤다. 이 앰프 사운드를 표현해내는 와 원플러가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물론 요즘에는 앰프 아예 복각해서 캐비넷까지 다 넣어서 네. 그냥 하나의 그죠, 이제 그죠. 앰프를 대체하게끔 내가 무대에서 앰프를 안 쓰게끔 하는 게 사실 요즘 최고의 빌드업이긴 해요. 그게 사실은 거의 약간 뭐라 해야 될까 0티어였었는데 그게 이제는 좀 약간 당연한 1티어적인 느낌. 이제 0티어는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다시 그 자리에 뭐가 나오겠죠. 그래서 뭔가 앰프를 페달화 시켜서 내가 편안하게 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복합하고 어떤 크기면 어느 기능까지 제공하느냐 막 이런 걸로 지금 싸우고 있긴 합니다. 근데 순수하게 페달에서 그 앰프의 느낌을 낸다라고 표현하는 그 페달들이 최근에 좀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실제로 구매했었던 저 우먼톤 네. 그쪽 회사들에서 나왔던 그 색깔도 뭐냐면은 그 뮤지션이 무슨 앰프에 무슨 맞아요, 기타에 맞아요. 어떻게 했을 때 그 톤을 재현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유고 디럭스나 뭐 저번 시간에 했던 이제 네. 트위드를 그 느낌 있잖아. 너네가 그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 앰프에 옛날에 걸고 쳤던 그 느낌 있잖아. 그 소리를 페달로 담았어 라는 이미지가 빡 오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원플러가 사실 6호까지 해보기 전에는 조금 더 말을 아끼려고 했었는데 진짜 갔네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되게 놀랐었는데 그리고 뭔가 확 좀 빈티지하게 좀 튼 것 같아요. 이게 요즘 트렌드를 또 잘 따라가는 네네. 거겠죠. 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께서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이 원플러 블랙 6호 리미티드 에디션에 대해서 은총 씨 한 줄평 해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렸습니다. 57, 65 둘 다 사자. 이거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컬렉팅으로도 좋고 이거 그러니까 요런 좋은 페달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오버드라이브는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오버드라이브는 로우 게인에서 그냥 풀 게인. 그러니까 게인이 상승하면서 느껴지는 그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페달을 가지고 오는 어떤 톤메이킹 하는 재미가 단데 얘는 깨끗한 앰프 사운드에서 약간의 뭐 앰프 크랭크업인데 오버드라이브 같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 넘어가면서 이게 약간 오버드라이브 소리 같은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질감이 바뀌죠. 그러면서 이 크랭크업으로 넘어갔을 때 그 나는 재밌는 소리. 그리고 그 지금 576으로 이제 65 같은 경우도 이 셀렉트 노브가 있죠. 네. 그래서 모드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반응성도 달라지고 단순한 오버드라이브 페달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컴프 모드 뭐 로우 게인 모드 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의 질감이 이제 적다 양의 조절 뭐 헤드룸 이게 아니라 이거는 꺾이는 이 구간 구간이 다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으로도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감을 얻고 앨범 사운드에 직접 투입하기도 정말 좋은 페달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소리라서 더 놀랍다. 제가 이렇게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다른 음식도 아니고 떡볶이. 떡볶이는 전국에 정말 맛있는 곳이 많죠. 그죠. 하지만 개개인이 가장 좋아하는 떡볶이는 분명히 하나씩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떡볶이를 어디선가 먹었는데 그 맛이 완벽하게 똑같이 난다. 이랬을 때 느껴지는 감동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 환장하는 거죠. 평소에 제가 매일 먹었던 어렸을 때 매일 먹었던 그 머릿속에만 있던 그 맛 자체가 동네 어디 떡볶이집에서 그 맛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거랑 똑같은데 받았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 트윈 리버브나 디럭스 리버브 65년 블랙페이스 앰프의 사운드를 완벽하게 페달로 재현해낸 제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얘네 둘은 매장 방문하셔서 네.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 간만에 원플러가 진짜 사고 쳤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도 원플러의 신작 또 다른 카테고리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